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 시간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하고요. 고맙고요. 반갑습니다. 반가. 저희의 TV에 시사 톡톡을 하나 오늘 처음 개설해 봅니다. 제가 방송하는 주제가 대부분 무거운 주제죠. 신학적인 주제라든지 책 소개여서 무거운 주제가 많아서 바쁜 분들은 너무 영상의 길이도 길고 내용도 깊어서 많이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짧은 영상을 오늘부터 만들어 볼까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시사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무관하게 살수 없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우리가 늘 당면하는데, 제가 그날그날 신문을 보고 우리가 무관심하게 제쳐놓을 수 없는, 아니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응답하고 혹은 비판해야 할 문제를 다루고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을 한 번씩 피력해 보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신간의 시사톡톡 첫 번째 코너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프란치스코 교황 동성애 처벌 부당, 신은 있는 그대로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신문을 이제 스크랩하거나 신문을 검색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읽어드리고 제 짧은 소개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소개할 신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겨레에서 보도한 신문인데 다른 신문도 보도는 했더라고요. 프란치스코 교황, 동성애 처벌 부당, 신은 있는 그대로 사랑이라는 제목을 크게 달고요. 그 아래 67개국 형사 범죄 규정, 가톨릭 법 폐지 앞장서야. 형사적 죄 아니라 종교적 죄일 뿐 단서 붙여. 이런 요약된 글이 나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5일 바티칸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뭐 오른쪽은 동방 정교회 신부님인 것 같고, 왼쪽인가요? 교황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그런 것 같고 왼쪽은 개신교 목사님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여하튼 어떤 일로 한때 예배 미사를 집전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4일 현지 시각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은 모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며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런 일부 가톨릭 주교들이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문화적 배경 때문이며, 누구보다도 주교들이 모든 이들의 존엄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주교들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신이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애정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 67개 나라가 동성애를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11곳에서는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 범죄로 다룬다.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곳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 낙인 찍기,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를 범죄로 다루는 법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교회가 이런 법을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형사적 죄와 종교적 죄를 구분한 뒤 동성애에 대해 그것은 형사적 죄가 아니다, 종교적 죄일 뿐이다며 먼저 형사적 죄와 종교적 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직후 동성애 신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내가 누구를 심판하리오라는 유명한 말로 성소수자의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여러 차례 동성애자에 대한 존중과 차별 금지를 강조해왔다. 그렇지만 교황청은 2021년 동성결합 결혼에 대해
가톨릭교회가 축복할 수 없다는 육군 해석을 내려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박병수 선임 기자. 제가 여기서 녹화하는 동안에 카톡 소리가 두번 들려왔죠. 제 카톡이 제 컴퓨터에도 깔려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동시에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에게 카톡 온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냥 카톡이 나에게 온 것을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그 교황이 이제 전 세계 67개 나라가 동성애를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니, 아직도 상당한 나라가 그렇게 동성애를 법적으로 처벌하네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이 이슬람권이겠지만 남미나 아시아 또 카톡 소리가 들려오네요. 남미나 뭐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나라에는 주교들도 동성애를 어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하게 형사적으로 세상법적으로 죄인이라고 여기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지지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 교황은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을 향한 혹은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에를 향해 발언하기보다는 주교들에게 당신들도 그렇게 똑같이 동성애자들을 법적으로 차별하는 입장을 가지지 말고 변화해야 한다. 주교들도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들도 있는 그대로 인간으로 취급하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프란체스코 교황은 개인적으로는 아마 동성애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기독교적으로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 걸로 보지만, 가톨릭 교회가 전반적으로 동성애는 죄인으로 여기자는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 가톨릭은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금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제가 오늘 여기 뭐 교황의 입장을 수용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제가 우리 개신교는 어떠한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이 기사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제 뭐 동성애를 사회에서 법적으로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목사 성직자들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이제 종교적으로 여전히 동성애는 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그들도 사람이고 사랑해야 하지만 동성애도 죄다, 동성애는 성서적으로 죄인이다, 그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죄로부터 돌이키게끔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대하여 대형교회 목사들이 피켓을 국회 앞에 들면서 반대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국회에서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이 제안되었으나 특히 개신교의 보수적인 목사들 단체들의 거센 저항 끝에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사회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동성애를 범죄인으로,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오늘날도 뜨거운 논쟁거리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 경로로 여러 기회에 동성애를 죄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를 우리가 동성애 가짜들 가운데서도 뭐 지나치거나 변태거나 성적인 어떤 이탈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이성애자들 가운데도 훨씬 더 많죠. 그러나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상한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유럽이나 심지어 최근에 미국에서도 동성애자를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아직도 한국 개신교는 대부분 보수적인 교회가 많아서 성서를 근거로 동성애자를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변이수 하사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입법 투쟁하기도 하지만, 결국
자살하는 경우를 보고 제가 애도하는 유튜브를 여기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식물학적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취급해야지, 그걸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죄할 내용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고 싶고요. 우리 개신교인들도 변화해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낡은 사고 방식이나 편견으로 동성애자, 성소수자를 바라보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설령 성소수자가 당신들의 생각에 뭐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죄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범하고 있는 수많은 죄에 비하여 얼마나 그게 무거운 죄냐? 성서가 금하고 있는 수많은 죄를 우리는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느냐? 한번 성경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우리보다 더 중한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제는 선진국이나 또 정말 정직하게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건 더 이상 도덕적인 이탈도 아니고, 환자도 아니고, 병자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도덕적인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입증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데, 젊은 목사님들 좀 공부를 하고 이분들에 대하여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에 관한 책들을 보신 후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 목사님들도 정말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캐캐묵은 옛날에 성서관, 신학관, 지식으로 오늘 현 시대의 모든 문제를 마구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시대에 뒤져 있는 낡은 꼰대의 모습인지를 좀 반성하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법적으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것을 지지하는 주교들에게 변화를 촉구했듯이, 저는 동성소수자나 동성애자들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죄하는 자들에게 저도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변화되어라고 오늘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동성애 처벌 부당, 신은 있는 그대로 사랑. 저는 동성애 차별 부당, 종교적, 도덕적 정죄 부당,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동성애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신근의 시사톡톡 첫 번째 주제가 동성애여서 좀 까다롭고 껄끄럽고, 저도 이 문제를 다룰수록 아마 인기와 신뢰를 잃어버릴 것 같았어요. 제 유튜브를 아마 좋아하다가 이걸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을 발에 걸림돌로 여겨서 제 유튜브에 직접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인기를 위하여, 매개를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제 나름대로 소신껏 제 신앙 양심에 따라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이번에 이 시간의 시사 톡톡은 오늘 프란치스코에 관한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성소수자를 향한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주제로 발전, 그에 빗대어서 조금 더 비슷한 표현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의 시사 톡톡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내일이나 다음에는 또 무슨 주제를 다룰지는 저도 모르죠. 그날 그날에 올라오는 신문을 보고 예민한 주제를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고민하는 주제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저희 이신근 TV에 찾아오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